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녀 사이클 카페와 얌전닷컴에서 출간한 한국사 능력 강정 시험 부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신라의 대외관계와 삼국통일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볼 차례가 되겠네요. 먼저 신라의 대외교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라는 나라 역시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들과 교류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교류했겠고요. 가까웠던 일본과도 교류를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 서역과도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다 밑줄을 치겠습니다. 신라 무덤에서 유리그릇, 그리고 금제 장식의 보검 등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계통의 물품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래를 보니까 아주 화려한 검이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동상들을 보니까 눈이 아주 부리부리한 모양이고 코가 큰 바로 서역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유물들이 신라 무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교류하였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신라는요 어떤 형세였나요? 6세기 말에 신라는요 위로는 고구려로부터 그리고 옆으로는 백제로부터 엄청난 공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기 멀리 중국의 당나라에까지 손을 뻗치게 된 것이죠. 먼저 신라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대하성을 포함한 40여 성을 차지하고 또 당항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여기 대하성이라는 곳에서는요 당시 신라의 아주 권력가였던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 백제 의자왕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하루 종일 기둥을 붙잡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고 해요. 이렇게 대하성이 포위되었고 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 세웠던 바로 항구였던 당항성이 백제에 의해 차지되어 버리자 신라는 멀리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하기로 생각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먼저 김춘추는 고구려에 먼저 파견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먼저 당으로 가기 전에 고구려로부터 먼저 갑니다. 하지만 고구려에게 거절을 당하고 바로 당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밑에 니은 당의 상황 보겠습니다. 644년에 당나라는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여당 전쟁이죠. 하지만 여기서 안시성 전투에서 누구에게? 양만춘 장군에게. 당태종은 패배하고 말죠. 그래서 당나라 역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고구려를 상대할 수 없구나 라는 것 깨닫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위기에 처해 있던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백제를 물리치러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위기에 처해 있던 신라와 당이요 동맹을 체결합니다. 누구의 활약으로? 바로 김춘추의 활약으로요. 그래서 648년에 동맹을 체결한 이후에 백제를 처부수러 가는 거죠. 처부수러 가서 실제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이건 바로 66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2번 삼국통일의 완수에서 기억에 써있네요. 백제의 멸망 과정을 보니까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고 이에 맞서 개백장군이 결사대로서 5천명이 저항을 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고 백제는 멸망하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부흥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가 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다 밑줄을 치겠습니다. 복신 그리고 흑치상치 등 주류성과 인존성에서 전개하며 왕자 보혁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도 돼요. 복신이란 사람 그리고 흑치씨였어요. 성씨가 흑치상치라는 사람이 주류성 그리고 임존성에서 왕자였던 부여풍을 초대해서 또다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멸망했지만 부흥운동을 전개했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번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했던 고구려 왜 멸망해버렸을까요? 수나라, 당나라와 싸우면서 국력이 너무 약해지기도 했고 지배층 내부에서 내분이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연개소문 아들들의 어떤 내분이었죠. 과정 보겠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지도층이 내분되었다.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 사이가 갈라져버렸다. 이런 의미고요.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결국엔 멸망하였다. 그렇지만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여기도 밑줄을 치겠습니다. 권모장 그리고 고현무가 한성, 오골성을 근거지로 전개하며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 부분에도 밑줄을 치겠습니다. 권모장과 안승의 내분으로 결과적으로 부흥운동은 실패하고 말았다. 라는 게 바로 내용이네요.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시 멸망을 하게 되죠. 언제? 668년에. 하지만 이들 역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여기서 이름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 백제산은 아까 뭐였나요? 흑치상지라는 사람이 나왔죠. 여기서는요, 권모잠 그리고 고연무 이런 인물들이 하나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름들을 조금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하지만 신라가 당으로부터 이제 하나의 권유를 하죠. 알았어, 이제 고구려와 백제 모두 물리쳤으니 우리나라에서 되돌아가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고 했지만 당은요, 아니야, 내가 왜 돌아가, 우리 함께 물리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어때요,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계속적으로 드러냅니다. 신라는 당나라에게 결사항전을 할 결의를 맺게 되죠. 어떻게? 고구려들의 유민 그리고 백제 유민을 백제 유민을 끌어들여서 함께 우리 당나라에 맞서 싸우자, 우리 한반도를 지켜내자 라고 하면서 일전을 겨루게 되니 그게 바로 나당전쟁입니다. 네 번째는요, 나당전쟁을 펼쳤다는 거예요. 누가? 신라가 백제의 유민들과 고구려의 유민들을 합쳐서 누구? 당과 싸웠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겼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당전쟁 보겠습니다. 배경은요,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이고요. 왜냐면 웅진도독부 그리고 안동도독부, 계림도독부 이런 지배 기구들을 각 삼국마다 세워놨거든요. 한반도로 삼국을 먹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신라는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전개입니다. 신라가 고구려 백제 유민과 연합했다. 그래서 메소산 기벌포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삼국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할 전투는 바로 메소산 기벌포전투입니다. 메소성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오늘날 경기도 양주예요. 의정부 옆에 있는 양주 지역이고요. 기벌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금강 하류 지역입니다.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의와 한계가 있었으니 의는 삼국의 영토, 사람, 문화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다. 삼국이 통합되었고 또 평화의 시대가 왔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어요. 한계는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동지역, 만주지역을 모두 상실했다. 그리고 대동강 이남으로 우리나라 영토가 축소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이렇게 삼국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먼저 1번 23의 고급 9번입니다. 가나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 한성, 나, 임존성, 주류성. 한성에서 일으켰던 세력은요,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이었던 권모잠, 고연무가 일으켰던 고구려 부흥운동이고요. 임존성, 주류성은요, 바로 백제, 흑치상지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운동이네요. 그럼 가와 나를 알았으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 권모잠이 고구려를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니은, 가, 복심과 도침이 부역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거는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리고요. 비긋, 나, 흑치상지가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다. 이게 바로 맞겠네요. 리을, 나,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도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이건 고구려입니다. 안승은요, 나중에 신라왕과 화해를 하고 보덕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괴뢰정부죠. 왕국을 세우기는 하는데 신라의 밑에 있는 왕국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요,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17의 고급 4번이에요. 다음 상황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부흥근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던 부역풍은 한 줄만 읽으니까 바로 힌트가 나오네요. 부역풍은요,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바로 왕이었죠. 그러므로 이거는 백제구나 라는 걸 바로 눈치채셔야 되고요. 조금만 더 읽다 보면은 힌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읽으시기 바랄게요. 저는 여기 연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은 언제 일어났나요? 바로 백제가 멸망한 660년 이후에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연표에서 다 3번을 고를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삼국이 끝났고요. 이제는 옆에 변환을 계승했던 우리 가야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심플하니까 간략간략하게 볼게요.
먼저 가야 첫 번째 배경입니다. 밑줄 칠게요. 변한 지역의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여러 소국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변한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가야는 철기 문화가 아주 발달했고 또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서 벼농사가 발달했다는 두 가지입니다. 가야라는 나라는 신라, 백제에 비해서 영토가 작기는 했지만 아주 부유했던 나라예요. 왜냐면 철 이런 것들을 낭낭 그리고 외, 뭐 백제 이런 곳으로 모두 팔아서 아주 부유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금으로 만든 왕관이랄지 금으로 만든 뭐 신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전됐던 그런 나라죠. 2번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가야 연맹이에요. 연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명의 왕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연맹은요, 왕이 있고요. 그 옆에 또 다른 군장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군장들의 말을 따라야겠죠. 그런 형태고요. 먼저 손님을 볼게요. 여러 소국들이 3세기 경에 밑줄 칠게요.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 여기까지요. 전기가야를 이끌었던 것은요, 바로 김해 지역에서 일어난 금관가야입니다. 하지만 니은 쇠퇴 볼게요. 외의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반격으로 금관가야 세력은 약화되었다. 라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서 여러 번 설명했죠. 백제, 가야, 외, 삼국의 연합군이 신라를 쳐들어갔다. 신라의 내물왕은 고구려 광개토왕에게 넙죽 엎드려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고, 고구려는 5만 명의 기병과 보병을 보내 가야 지역을 쳐부수고 외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타죽을 입혔다 라는 내용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기 가야 지역을 침략했다 침공했다 라는 점에서요 전기가야 연맹은 결국 쇠퇴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후기가야 연맹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림 5세기 이후 밑줄 고령의 대가야 라고 하는 점이에요. 후기가야를 이끌었던 어떤 주도세력은 바로 대가야였습니다. 성장을 보니까 소백산맥 속주 호남 동부로 진출했다. 한마디로 땅을 서쪽으로 많이 넓혔다. 그리고 남조의 재와 교류하였다. 중국과 교류하였다. 말입니다. 쇠퇴 보고요. 리을, 저랑은 리을을 보겠습니다.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대가야 멸망. 이러므로써 연맹은 해체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앞전에 금관가야는 주도권을 잃기는 했지만요. 계속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흥왕에게 멸망했고요. 여기 후기가야를 이끌었던 대가야는요. 진흥왕 때 멸망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건은요. 바로 대가야의 왕자였던 김유신이라는 세력이 신라로 통합되었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김유신과 김추추 두 친구들은 힘을 합해서 신라를 통일하고 심지어 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김유신 세력이 넘어왔다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가야의 경제, 뭐 가야의 사회 이런 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랑은 다섯 번째, 가야의 대외교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와 중국 서로 연관이 많았어요. 특히 가야는 철을 많이 팔았었죠. 2번, 가야와 일본, 여기가 보기에 잘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철기 문화와 토기 제작 기술을 전파해 주었다. 어디서 어디로? 가야에서 일본으로.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기반을 제공했으니 밑줄 칠게요. 쓰에키 문화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바지하였다 라는 점입니다. 바로 가야의 토기가요. 쓰에키 토기, 일본의 야마토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쓰에키 토기가 형성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입니다. 밑에를 보니까 지도가 있어요. 이 부분은요, 우리나라 동남부 해안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의 뭐 부산, 울산 이런 거 있는 지역이죠. 밑에 김해를 보니까 김해, 금관가야, 그리고 위쪽에 고령을 보니까 대가야 이렇게 있네요. 이 지도의 위치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지도로 문제를 내고 여러분에게 보기를 고르도록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요. 밑에를 보니까 뭐 덩이쇠, 가야 그 금속공예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저랑은 가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3의 고급 2번이에요.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에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외인들이 모두 와서 살았다. 철이 많이 생산된 나라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나라 바로 변한입니다. 그리고 변한의 귀를 이은 가야 또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김해에서 금관가야 나왔습니다. 변한을 계승한.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겠고요. 2번 읍근과 삼로라는 지배자
옥군과 삼루는요, 옥저 동해의 군장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틀리고요. 3번, 일책12법, 엄격한 법률, 이건 부여입니다. 3번, 단궁, 과하마, 관어피, 이거는 당연히 단어피, 물개의 어떤 가족이라는 말에서 바닷가 근처의 나라구나, 동해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5번,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제천행사가 있었던 나라는 바로 동해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지도와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오른 것은 금관가야에서 주도권이 대가야로 옮아지게 된 것은 뭐였죠? 바로 광개토 대왕이 가야 지역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왜? 신라가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유자재껏 연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1번, 금초고왕이 마한을 정복? 4세기 아닙니다. 이건 5세기 때 일입니다. 2번, 지증왕이 유산국을 복속? 관계없습니다. 3번, 백제와 신라 동맹? 아닙니다. 4번, 장수왕이 한강유역까지 진출? 한강이랑 가야랑은 큰 상관없습니다. 5번,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를 구원?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우리가 쉽게 5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챕터 1을 마치고요. 챕터 2로 왔어요. 삼국의 정치는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방대하고 그 출제 빈도 역시 아주 잦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전성기의 왕들 위주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야기들,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연상할 수 있나? 라는 것 스스로 되짚어봐야겠습니다. 철학은 아주 심플하고 쉽고 간단한 고대의 경제사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경제요, 안 봐도 돼요. 고구려? 안 봐도 됩니다. 백제, 신라 모두 안 봐도 됩니다. 저랑은 다섯 번째, 삼국의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당시 지배층은요, 왕족이었던 고씨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왔다가 하나 밑줄을 칠게요. 왜냐면 고주몽의 자손들이 고구려를 이끌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풍습을 보니까 두 번째,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밑줄을 친대. 법 누가 실시했죠? 바로 을파소가 실시했죠. 왜? 빈민을 구제하려고. 왜? 귀족들에게 노예로서 팔려가지 않기 위해. 귀족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 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두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밑에 혼인통습으로 형사추수제와 서옥제가 존재한다. 서옥제 앞에서 했죠? 바로 남자가 여자 집으로 처가살이하는 것 의미합니다. 백제 볼게요. 지배층은 밑줄 부여 시 왕족이다. 앞서 성왕이 부여로 자신의 성을 바꿨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풍습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저랑은 중요한 세 번째 신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골품제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심플합니다. 관직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분제도이다. 신분제도이다. 여기가 중요하고요. 니은 화랑도 보겠습니다.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고 되어있네요. 왜? 화랑은요, 화랑도라는 그런 하나의 조직에는요, 화랑과 낭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랑은 귀족의 자제들이고요, 낭도는 서민의 자제였죠. 이것은 청소년 집단이었고요. 즉, 청소년들, 어린 사람들에게 먼저 귀족과 서민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가르친 겁니다. 이들은요, 세속 5개를 자신들의 행동의 규범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건 역시 적어두세요. 세속 5개를 행동 규범으로 삼았다. 왜냐? 이게 바로 문제에 나옵니다.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4의 5급 7번입니다. 밑줄 그은 세속 5개를 행동 규범으로 삼았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세속 5개는요, 화랑도의 행동 규범이죠.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떤 것을 중시했냐? 세소고개란 과연 무엇이냐? 이건 읽어보고 저랑은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이거는 후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통일신라 시대 국학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틀립니다. 2번, 만장일치제? 이거는 신라의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입니다. 틀립니다. 3번, 경당에서 한학과 무술을 배웠다. 경당은요, 고구려의 서민 자제들을 위한 학교였죠.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4번, 진흥왕 때 국가조직으로 정비되었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5번, 귀족들로 구성되어 국가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귀족들로 구성, 국가중대사 결정, 이건 바로 귀족회의겠네요. 바로 신라의 화백회의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리고요.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15의 고급 6번이고요. 밑줄 그은 이 지역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지역이 어딘지 보러 가는 거예요. 현재 일본 도다이사 쇼쇼인에 보관되어 있는 이 문서는 당나무로 만든 종이 2매로 되어 있어 있다. 이 문서에는 신라의 오소경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던 이 지역에 속한 어느 촌과 이에 근접한 현에 속하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해점촌, 뭐 사라지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읽어봤을 때 우리는 아하 이거 신라의 민정문서구나 촌락문서구나 눈치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쓰여진 말이 너무나 헷갈리는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뒤에 가면은 신라의 민정문서가 다시 나옵니다. 신라의 민정문서. 이거는 촌락문서라고도 하고요. 먼저 이게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촌락문서를 만든 것인지 봐야 합니다. 먼저 오소경 가운데 하나가 자리 잡았던 이 지역이라는 말에서 오소경 중 하나, 소경이라는 위치임을 알 수 있네요. 소경 중 한 개 촌,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무슨 현에 있는 세 개 촌 해가지고 소경에 위치한 하나의 촌, 그리고 현에 위치했던 세 개의 촌을 합해서 총 네 개의 촌의 모습을 담아놓은 그런 문서입니다. 근데 이 소경이 과연 어느 지역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이 소경은 서원경이었습니다. 서원경. 서원경이고요. 오늘날에는요. 청주예요. 청주. 그래서 여기 청주를 알고 있냐? 라는 건 묻고 있고요. 보기들 역시 좀 어렵습니다. 볼게요. 삼국시대 철기문화가 발달한 금관과야? 금관과야는 김해고요. 2번 양길이 독자적인 세력?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양길은요 북원 지역에서 어떤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이고요. 북원은 오늘날 충주입니다. 그리고 3번 고려 말기 금속팔자로 직지신체 요절이 발견되었다. 간행되었다. 직지신체 요절은 바로 여기 청주 흥덕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불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조선전기 조은을 담당하는 가흥창, 이건 역시 충주고요. 5번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인 춘향전의 무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랑은 이제 통일신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겠네요. 통일신라는 시험에서도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실제로 통일신라라고 하는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 역시 아주 큽니다. 그러면 저랑 판서를 통해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언제 나왔죠? 676년 문무왕이 통일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문무왕의 아버지 김춘추 무열왕이 하나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대동강 이남을 중심으로 통일 신라가 있었고요. 여기 위에 한반도 북부와 크게 난주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발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면 안 되고 무엇이라고 해야 된다? 바로 남북국 시대라고 해야 된다. 남북국 시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저랑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전제 왕권을 강화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태종 무열왕 볼게요. 최초 진골 출신의 왕이다. 왜? 앞전 시대에는 진골이 아닌 모두 다 성골 출신의 왕들만 성골 충신들만이 왕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열왕 때부터는요 진골들이 왕이 되었고요. 또 무열 계통, 한마디로 김춘추의 아들의 아들들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열계의 왕위 세습이 시작되었죠. 그래서요 앞전 성골들이 왕을 차지했던 시대와 진골들이 왕을 차지했던 시대를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대 부분이 중요한데요. 먼저 여기 앞전에 성골들이 왕위를 차지했던 시대를 우리는 상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성골들이 차지했죠. 그리고 두 번째, 중대에 있다. 여기는요, 진골들이 왕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김춘추의 아들이었던 사람들이 왕위를 차지했다. 무렬계가 왕위를 차지했다. 이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통일신라가 이제 급격히 하락선을 타던 하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진골들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무열계가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죠. 이때부터는 이제 왕위는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를 나누어서 기점으로 여기 시대를요, 그냥 신라라고 부르고, 김춘추 이후부터를요, 우리는 통일신라, 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통일신라는 아주 잘 나갔던 중대와 이제 하락선을 그리던 하대로 나눠진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중대예요. 여기 중대는요, 왜 중요하냐면요, 왕권이 최극성기를 이루었던 시절이에요. 왕권이 무지무지 강했는데 그거를 좀 어려운 한자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제 왕권을 이루었다 라는 점이에요. 전, 모두 전, 그리고 제어한다, 왕이. 모든 것을 왕이 제어한다 이거예요. 왕권이 최극성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무열왕 김춘추가 신라의 중대를 열게 됐죠. 한마디로 전제 왕권이 마련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하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왕은 바로 신문왕입니다. 텍스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왕을 보니까, 니은의 문무왕을 보니까 태종 무열왕의 아들로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이 부분에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은 디귿, 신문왕 보도록 할게요. 신문왕은요, 자신의 왕권 강화의 시작을 먼저 귀족의 숙청으로 시작합니다. 특히나 자기의 장인어른 김흥도를 죽임으로써 왕권 강화 그리고 귀족권 약화라는 의미를 실천해 나가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왕이다. 특히 장인이었던 김흥도의 난을 통해 진골 귀족들을 많이 숙청하였다. 그리고 니은 보겠습니다.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여기 중요합니다. 밑줄을 쳐주세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라는 부분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자신의 토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토지세를 거둘 수 있고요. 또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노예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릴 수 있었죠. 당연히 귀족들은 더더더더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귀족들의 사병, 병사로서 활약할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노급을 폐지해버리고 관료전을 지급해주는데요. 관료전은요, 노동력 지급을 폐지하고 이제 토지세만을 지급하는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토지세만을 지급, 노동력은 폐지, 그게 중요한데요. 또 관료전이라고 하는 토지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인 바로 수조권을 지급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볼게요. 왜 이렇게 가운데가 자꾸 제가 삐뚤게 적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워야겠네요. 먼저 신문왕은요, 전제왕권이라고 하는 체제를 완성했던 왕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경제정책이네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집사부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중의 권한을 강화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를 위에다 쓸게요. 정치, 왕권의 강화를 뒷받침해줄 집사부,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시중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리고 귀족의 우두머리인 누구?
약화시켰다 라는 게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니까 중앙의 관서와 관측체계를 정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행적 파트예요. 뭐 관등과 관직을 정비했다 라고 하는데 관부를 정비합니다. 한마디로 관료가 일하는 어떤 집행부들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14개의 부서로서 이것들을 정비했고요. 또 지방제도도 정리하니 지방은 구소경 5주로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군사제도도 정비를 하니 그건 바로 부서당 10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문왕은요 국가의 행정체계를 정비했고요. 또 지방체계를 정비했고 마지막으로 군사까지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을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막 했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국학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문학입니다. 국학의 설립인데요. 국학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나요? 바로 유학을 가르쳤겠죠. 유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왕권의 강화에 기여를 해주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국학을 설립했고 거기서 유학을 가르쳤다는 건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고 또 인재를 가르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면에서는 국학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육두품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입니다. 귀족을 견제해야겠죠. 그래서 이 신문왕이 선택한 하나의 집단이 바로 육두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육두품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만들어준 게 바로 신문왕의 여러 가지 업적입니다. 신문왕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전제 왕권, 나의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노급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토지세만 거둘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왕의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서였던 집사부를 설치했고요. 거기서 최고의 우두머리인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귀족의 우두머리였던 상대등의 권한은 낮춰버리죠. 이번에는 행정으로 하겠습니다. 14개의 부서로 각각의 사무를 나누어줘서 왕권에 대항할 수 없게 권력을 세분화시켜버린 거예요. 관직체계를 정비했고요. 지방도 구소경 5주로 정비했고요. 군사도 구서당 10정으로 정비합니다. 사회로는요. 귀족들을 견제한 위에 새롭게 육두품을 등용해서 그들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요. 국학을 세워서 유학을 가르치죠. 이렇게 다섯 가지 모두 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우리는 통일신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리을 경덕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왕이 무지무지 나라를 강화시켜놨지만 경덕왕 때는 이제 전제왕권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경제면의 변화였어요. 밑줄 치겠습니다. 관료전이 폐지됐고요. 노급이 부활됩니다. 노급이 부활된다는 말은 귀족의 권한이 다시 강화되었구나, 반대급부로 왕권이 약화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덕왕 사후에 해공왕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지게 하는데 이때 치열한 왕위쟁탕전이 발생했고요. 결국 해공왕은 피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라의 중대가 마무리되고 신라의 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라 중대의 정치에 대해 알아봤고요. 우리는 통치체제의 정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두 신문왕이 정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역의 중앙을 보니까 뒷부분에 집사부 마련 있죠. 그 중에 집사부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니은 지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아래 부분에 구주 거기에 밑줄 치시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오소경에도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지방제도는 구주 오소경 제도로 운영해 나갔다라는 것. 그리고 군사를 보니까 제일 아랫부분에 중앙군인 구서당 그리고 지방군인 10정을 설치했다라는 부분에 또 밑줄을 쫙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굳이 신문왕은 모두를 구로서 개편한 걸까요? 바로 삼국 통일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은 총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요, 각 지역마다
3개의 행정구역을 두어서 삼삼은구 해서 9개의 소경을 둔 거고요. 또 고구려군 3개, 백제군 3개, 신라군 3개라는 삼국통일의 어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일부러 9개의 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의 의미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체제정비 마무리 짓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4의 고급 9번입니다. 다음 교서를 내린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라의 괴수 흠돌과 라는 말에서 아하 신문왕 김흠돌 알아차려 하겠습니다. 김흠돌은 누구?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그러므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 먼저 귀족이었던 장인부터 숙청을 해 나갔던 거죠. 알았으니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사부를 보내 유산국을 복속하였다? 유산국은 을릉도, 을릉도는 언제? 지증왕 때 복속되죠. 2번 관리선발을 위해 독서상품과? 이거는 한참 후인 신라 하대 원성왕 때의 일입니다. 이것도 틀립니다. 3번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게 바로 맞겠네요. 신문왕의 경제적인 업적은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것 맞습니다. 4번 검원이라는 영웅? 이건 바로 버풍왕이었죠. 5번 최고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지증왕이죠. 2번 22회 고급 6번입니다. 밑질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작년 관료전 지급에 이어 이번 년 2번의 왕이 귀족의 경제 기반인 노급을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신문왕이네요. 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주기 초 김흠돈의 난을 지나 신문왕입니다.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 조직 개편 신문왕이고요. 곳곳에서 신문왕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기 볼게요. 옳은 것입니다.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 이건 성덕왕입니다. 신문왕 다음에 왕이었죠. 2번 불교 수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거는 버풍왕이고요. 3번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네, 4번 관리 채용을 위해 독서상품과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신라 하대 원성왕 때와 관련된 일이죠. 5번 나당전쟁에서 승리해서 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건 문무왕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통일신라의 대외관계 간단하고 짚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는 당과 교류를 합니다. 외교관계를 보니까 발해건국 이후에 당과 외교관계를 회복했다고 되어 있네요. 왜 회복을 해야 됐죠? 바로 나당 전쟁을 거쳤기 때문이죠. 나당 전쟁을 거치고 나서 신라와 당나라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멀어져 있었던 그 순간에 발해가 등장하게 되고 발해가 당나라와 조금 가깝게 지내려고 하자 신라는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다시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이번 교역 내용을 보니까 비단, 서적, 문교류 이런 귀족들의 사치품은 수입해 왔고요. 또 인삼, 불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3번 인적교류입니다. 사신들이 많이 넘어갔고요. 또 밑줄 수기 학생, 유학생 많이 넘어갔고요. 승려 등을 파견해서 학문과 제도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유학생이에요. 당나라에서는요. 당나라는 무지무지 컸던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들을 모두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과거 시험까지 있었죠. 그래서 통일신라 때 많은 유학자들이 당나라로 넘어가서 선진 유학들을 공부해왔던 겁니다. 그들을 바로 수귀학생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리고 또 화살표 뒤에 보니까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 그리고 관청인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사찰인 신라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는 안 볼 거고요. 저랑은 청해진의 설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는요. 8세기 후반 이후 신라, 당, 일본 사이의 상호역이 개인이 하는 무역이 크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여기다가 밑줄을 쫙 쳐주세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고 이 장보고는요. 완도 한마디로 전라남도 완도에 위치하면서 해적들을 많이 소탕합니다. 그래서 남해와 황해의 해상무역권을 장악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치면 안됩니다. 몇 가지를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보고는 무역을 통해서 아주 큰 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는 아주 독실한 어떤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중국 삼동과
한반도라는 지역에다가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법화원이라는 사찰 꼭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강력했던 장보고라는 인물은요, 나중에 왕위를 신무왕이라는 왕이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는 더더욱 높아졌죠. 하지만 그의 딸을 왕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고, 그것에 실패하자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되었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정치적 혼란기에 장보고라는 세력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장보고 역시 마치고요. 저라는요, 네 번째 서역과의 교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그리고 페르시아 등의 서역 상인들과 울산항을 통해 왕래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앞전에 통일신라 이전 신라에서도 서역과 교류를 많이 했었죠. 근데 통일신라 때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저랑은 이와 관련된 문제 풀게요. 1번 20회 5급 6번입니다.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딱 살아온 봄이 한창입니다. 엎드려 바라올 건데 청해진에 계신 장보고 대사님의 심신에 고기 깃들기를 비웁니다. 청해진, 장보고, 아하, 신라구나. 신라 중에서도 신라 하대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1번, 귀국길에 문방구를 사가는 요의 관리? 요는요, 더 뒤에 나오는 북방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요는 아니고요. 2번, 사신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는 발해상인? 이거 맞습니다. 산동반도의 발해관에 머무는 발해사신? 이것도 맞고요. 3번, 남해안에 출몰하는 해적을 격퇴하는 신라 수군? 이것도 맞습니다. 5번, 빈곤과를 위해 응시 중국으로 가는 신라 유학생? 맞습니다. 한마디로 신라, 발해, 중국이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썼던 밑에 일본국 구법승 엠닌이라는 글을 통해서 일본 역시 이런 동아시아 어떤 교류의 장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발한 동아시아 무역이 그리고 교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 15회 고급 11번입니다. 밑줄 그은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세우신 이곳 법화원에 머무를 수 있는 것, 법화원을 세운 사람은 바로 장보고고요. 그것에 대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육두품 출신으로 당해 유학? 아닙니다. 장보고는 장군입니다. 육두품, 빈곤과 다 아니죠. 니은, 호국불교의 바탕을 둔 홍룡사 9층 목탑? 아닙니다. 이거는 신라, 통일신라 이전 신라 때 어떤 자장이라는 승려가 황룡사 9층 목탑을 짓자라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디귿, 신무왕 즉위에 공을 세웠으나 귀족의 견제를 받아 살해당했다. 이것 맞습니다. 릴, 당 신라 일본을 잇는 남해와 황해의 해상무역권을 장악하였다. 황해의 해상무역권 장악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역시 복습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